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내가 키운다라는 육아 관찰 예능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요즘 가수 박선주님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송 중에 박선주님이 영웅님을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뉴스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임영웅 이놈 너무 최고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가수 겸 작곡가 박선주는 임영웅님과의 협업을 예고했습니다. 박선주는 협업하는 아티스트와 스케줄을 체크하던 중 내가 들려줬던 노래 중에 맨 프롬 소울, 브라스 있던 노래 기억하느냐고 말했고, 그 노래 영웅이 주면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박선주는 임영웅 씨가 얼마 전에 내가 타방송사 프로그램을 할때 고맙게도 전화가 왔다. 영웅님이 말하길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웅님은 예의가 너무 바르다라고 했습니다. 박선주님은 영웅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웅님과 박선주님은 맨날 말하길 우리 한번 같이 작업해야지 하니까. 누나,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김현숙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해가 된다. 임영웅 씨는 트로트 말고도 다른 장르도 소화를 너무 잘하더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에 박선주님도 영웅 씨는 토니 베넷 같은 재즈 스타일을 임영웅 씨가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더라 라고 말하며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박선주와 작업 중인 아티스트 또한 임영웅 스타일은 스탠더드 재즈에도 어울리는 목소리라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박선주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터진다. 영웅이가 이놈 너무 최고인 것 같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박선주님은 영웅님에 대해서 극찬에 극찬을 했는데요. 영웅님의 인성과 영웅님의 뛰어난 음악 실력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웅님이 재즈풍 노래를 한다면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